할렐루야. 아멘. 반갑습니다. 아, 오늘 저희 모임에 또 처음 오신 분도 계시고, 네. 아, 우리 저희 올해 저희가 이제 함께 필라 공부에 생각해 보면서 우리 안 한번 따라해 보시죠. 우리 안에 사랑과 하나됨. 우리 안에 사랑과 하나됨. 우리 안에 사랑과 하나됨. 우리 안에 사랑과 하나됨. 네. 올해 우리가 좀 우리 안에 먼저 사랑 있고 하나됨이 되는 그 연습부터 해서 점점 이렇게 그것이 좀 번져가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우리 기도에도 좀 뜨겁게 또 예배도 먼저 우리가 뜨겁게 드리자 하는 마음으로 모든 것들을 이제 새로 시작하였는데요. 아, 제가 이렇게 훌륭하신 목사님들이 많이 계신데 제가 설교를 계속 해갖고 감사합니다.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아유, 예. 그래서 뭐 말씀을 가지고 또 우리가 기도하는 거니까요. 예. 그런 의미에서 함께 말씀 또 나누겠습니다. 오늘 보이지 않는 싸움, 보이지 않는 싸움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교회 다니지 않는 분들도 너무나 잘 아는 이야기 꼽으라고 하면 바로 이 모세 홍해 기적 사건일 것입니다. 이 사건 이전에 알다시피 열 가지 재앙을 이끌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왔죠. 그야말로 이집트가 뒤집어지는 그런 사건, 쑥대밭이 되는 사건이었어요. 그리고 마침내 이스라엘이 이 400년의 종살이를 마치고 출입해서 홍해 앞에 도착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그곳에 진을 치게 됐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놓아줬던 그 애굽, 그 바로가 순식간에 그 마음을 바꿔서 추격해 오게 된 것이죠.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쉼을 주었던, 안식을 주었던 그 홍해가 갑자기 그들을 막고 있는 커다란 장벽이 되어버립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서 가장 먼저 떠오르는 질문, 그리고 키가 되는 질문은 이것입니다. 그 홍해를 건너잖아요. 그런데 홍해를 건너는 방법이 왜 하필이면 그 밑으로 걷게 하시는 방법이었을까? 그런 생각 해보신 적 있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물 위를 걸으시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 위를 걸어갔으면 이것 또한 굉장히 큰 기적이고 괜찮았을 것 같은데 왜 홍해를 갈라지게 하고 그 밑을 걷게 하셨을까? 이 질문에 대한 이 질문을 가지고 오늘 본문을 한번 쭉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자,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는요. 오늘 본문을 흐르고 있는 싸움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어떤 싸움이 1차적으로 눈에 보이는 싸움이라고 하면 지금 어떤 누구와 누구와의 싸움이 보이십니까? 당연히 이스라엘과 애굽의 싸움입니다. 그렇죠? 이스라엘과 애굽 군사 바로와의 싸움입니다. 이것이 1차적으로 본문에서 발견되는 싸움이죠. 그것은 소위 보이는 싸움입니다. 사실 우리는 이 보이는 싸움에 집중하면서 세상을 살아가죠. 오늘 여기 오시면서도 누군가와 싸웠을 거예요. 차에서 남편하고 싸웠을 수도 있고, 그렇죠? 누군가와 지금 보이는 싸움을 하고 오셨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이렇게 보이는 싸움만 있는 게 아니라 오늘 설교 제목처럼 보이지 않는 싸움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크로스성 교회가 하는 것도 역시 보이지 않는 싸움이죠. 오늘 이스라엘과 애굽 군사들과의 싸움 말고 이 홍해 사건 속에 보이지 않는 싸움은 무엇일까요? 답을 잘 하실 수 있죠? 오늘 애굽 대 이스라엘이 아니라 애굽 대 하나님. 네,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의 싸움입니다. 본문의 전체 흐름이 그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13절, 14절에 나오는 이 말씀이 그것을 가르쳐줍니다. 그것은 뭐냐면 너희는 가만히 있어라 라는 말입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라. 왜? 이건 내 싸움이기 때문이다 라는 것이죠. 그럼 우리가 언제 이 말을 합니까? 아빠로서 엄마로서 너 가만히 있어. 누가 이 말을 하죠? 아빠가 아니고 능력 있는 사람이 하는 겁니다. 아빠의 청춘 능력이 있는 사람이 내가 대신 해주겠다라는 거죠. 가만히 있어라. 이 싸움이 나 여호와 하나님의 싸움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찬양으로도 부르는 시편 46편에 보면 이 홍해 사건을 두고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노래한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대신하여 싸우시겠다는 거예요. 저도 누구 대신 싸워본 적 있어요.
고등학교 때 제 후배가 누구한테 맞고 왔어요. 형 맞았어요. 그래서 가보니까 고등학교 선배더라고요. 모르는 분이 아니고 고등학교 선배. 저도 가서 맞고 왔어요. 가만히 있어야 했는데 제가 맞고 왔어요. 그런 능력이 없는 거죠. 그런데 이 싸움이 하나님 대 애굽의 싸움이라는 것을 하나님 대 애굽의 싸움이라는 것을 모르는 사람이 있습니다. 두 부류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릅니다. 알기는 아는데 알았다 몰랐다 합니다. 뭘 보면 알 수 있냐면 그들에게 있는 두려움을 보면 알 수 있죠. 왜 두려워할까요? 이 싸움이 내가 싸운 싸움이라고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두려움의 실체가 무엇일까요? 10절 말씀 보니까요.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애굽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12절 말씀에도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자, 이스라엘 백성이 두려워한 것은 애굽 사람입니다. 근데 어쩌면 당연한 얘기죠. 왜 그렇죠? 그들은 지금까지 노예였잖아요. 네. 노예가 그 주인을 두려워하는 것이 네, 당연하죠. 더 두려워했던 것은 그 중에도 애굽 사람 중에서도 애굽 군사들이었을 것입니다. 그들이 채찍을 들고 있는 모습, 칼을 들고 있는 모습만 봐도 아마 트라우마가 있었을 것입니다. 더구나 그 군사들은 그들을 죽이겠다고 말을 타고 달려오고 있는 도끼를 품은 군대였어. 당연히 두려웠을 것입니다. 왜? 그 싸움이 애굽과 자기들의 이스라엘과의 싸움이라고 여겼기 때문입니다. 재밌게도 두려워해야 하는데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굴까요? 아이러니컬하게도 그것은 바로예요. 지금 열 가지 재앙을 맞아서 그의 나라가 그야말로 쑥대밭이 됐어요. 나라뿐만 아니라 그 가정도 큰아들이 죽기까지 풍비박산이 났죠. 그만하면 그 완악한 마음을 접을 만도 해요. 하나님께 항복할 만도 한데 아니 사실은 항복했죠. 그런데 다시 덤벼들고 있어요. 분명히 열 가지 재앙을 당하면서 그도 알게 되었습니다. 이 싸움이 이스라엘과 싸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싸우고 있다는 걸 알았어요. 그런데 그 사실을 금방 까먹고 또 덤비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그의 입장에서는 그런 거예요. 실은 지금까지 그가 겪은 싸움은 보이지 않는 것들과의 싸움이었어요. 적은 있는데 적이 안 보여요. 그가 컨트롤할 수 있는 것들과의 싸움이 아니었다는 거죠. 하늘에서 막 우박이 내리고 개구리들이 올라오고 막 흙을 덮이고 전혀 그가 컨트롤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다르다는 거죠. 네. 적이 이제는 눈에 보여요. 도망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보여요. 그리고 어떻게 싸울지도 확히 보이는 거예요. 그에게는 칼이 있고 병거가 있고 막강한 군사력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 이번엔 기필코 이길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지 않았겠습니까? 이것이 그가 내린 또 한 번의 오판인 것이죠. 그는 그 싸움이 하나님과의 싸움이라는 것을 또 잊어버린 거예요. 다시. 이스라엘은 두려워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위해 싸우시는데 자기들이 싸우고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반면에 바로는 두려움을 잊었습니다. 보이는 이스라엘과 싸운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결국 사람은 두려움 때문에 그렇게 열심히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 이게 참 기가 막힌 얘기예요. 오늘날 사람을 움직이게 하는 거예요. 무엇이 우리를 드라이브하고 있는가? 결국은 두려움. 우리를 움직이게 하는 것이 인생의 비전, 목적인 것 같은데 어떤 멈추지 않는 어떤 열정일 것 같은데 그래 보이지만 실은 사람들을 대부분 움직이게 하는 힘은 많은 경우 두려움입니다. 현대인들 왜 그렇게 바쁘게 살까요? 두렵기 때문에. 아이들은 좋은 브랜드의 옷을 입지 않으면 친구들에게 무시당할까봐 두려워합니다. 또 어른들은 자기 자식들이 좋은 대학에 못 가서 사람들에게 웃음거리가 될까봐 두려워합니다. 많은 경우 삶을 드라이브하는 것은 두려움. 두려움이 뭐냐? 사실 그것은 종의 생활 방식입니다. 노예의 생활 방식. 그래서 로마서 8장 15절은 이렇게 얘기한 것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형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아멘. 여기서 무서워하게 하는, 두려워하게 하는 영을 어떤 영이요? 종의 영이라고 했습니다. 노예는 두려워서 일하는 존재입니다. 노예는 항상 매맞을까봐 두렵고 굶을까봐 두렵고 쫓겨날까 두려운 존재. 두려워서 일하는 것이 바로 노예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이 두려움의 노예로 살았던 존재들이죠.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을 40년 동안 광야에서 훈련하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는 것이죠. 왜 한 달 정도면 도착할 그 가나안 길을 40년이나 방황하게 되었는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정탐꾼들이 가나안 땅에 40일 동안 정탐하고 돌아온 후에 백성들의 보고를 하는데 여호수아와 갈렙을 뺀 10명의 정탐꾼이 부정적인 보고를 했기 때문이죠. 단지 부정적인 보고였기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이 공동체에 두려움을 심어주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두려움은 종의 영을 받은 자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더 단도직입적으로 말해서 두려움은 노예 근성이라는 거예요. 채찍으로 두렵게 하여 일하게 하는 거예요. 결국 그 노예 근성, 그 두려움의 독을 빼는데, 디톡스 하는데, 두려워 말라, 두려워 말라, 나를 믿고 나를 신뢰하라, 깨닫게 하는데 광야 40년의 시간이 걸린 거예요. 여러분 혹시 지금 기나긴 고통의 시간을 보내고 계신 분, 기다리는 시간들, 고통의 광야의 시간을 보내고 계신 분들 계십니까? 어쩌면 그 시간은 내 안에 있는 노예 근성, 두려움의 독소를 빼는 시간일지 모릅니다. 그리고 믿음이라는 하나님의 백성의 그 영양소를 주는 시간일지 모르겠다라는 것이죠. 그들이 알았어야 했던 것은 이 홍해의 싸움이 하나님의 싸움이었다는 거예요. 두려움은 노예가 갖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는 두려워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앞에 닥친 싸움은 하나님이 하시는 싸움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저들이 두려워하고 있기를 바라지 않았어요. 그래서 두려워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바로 13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두려워 말고 가만히 있으라. 자, 이 13절 말씀 한번 머릿속에 떠오르면서 묵상해보세요. 두려워 말고 가만히 있으라. 두려워 말고 가만히 있으라. 두려워 말라는 말씀은 이해되는데 가만히도 아니고 가만히 있으라. 가만히 있으라는 말은 사실 어려운 말이에요. 맞습니까? 가만히 있으라는 것이 가장 쉬운 일 같지만 가만히 있는 것처럼 가장 어려운 일도 없습니다. 더욱이 두려울 때 가만히 있는 것은 고문 중에 고문이에요. 두려울 때 소리라도 질러야 돼요. 두려울 때는 누군가에게 전화라도 막 해야 되고 누군가에게 막 붙잡고 호소해야 덜 두렵죠. 그런데 가만히 있으라고? 절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왜? 애굽과의 싸움을 선포하시면서 그들에게 가만히 있으라고 하실까요? 그럼 이것이 오늘 실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진짜 보이지 않는 싸움입니다. 지금 홍해에서 벌어지고 있는 싸움은 애굽 대 이스라엘과의 싸움도 아니고 심지어 애굽 대 하나님과의 싸움도 아닙니다. 더 본질적인 보이지 않는 싸움이 오늘 홍해에서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것은 다름 아닌 이스라엘 대 하나님의 싸움입니다. 지금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과 싸우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겉으로 보기에 우리 싸움은 하나님께서 바로를 치고 계시는 싸움처럼 보여요. 맞습니다. 하지만 그건 싸움이라고도 할 수 없는 눈 감고도 할 수 있는 싸움이죠. 오늘 하나님께서 진짜 싸우고 계신 싸움은 바로가 아니라 바로 나와의 싸움인 것입니다. 이 싸움은 홍해에서 끝나는 싸움도 아니고 광야 내내 이어지는 싸움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것을 바꾸실 수 있지만 우리의 마음만은 억지로 바꾸는 분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바로의 마음보다 더 강팍한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가만히 있으라.
하신 것입니다. 그들에게 순종을 가르치시면서 그들과 싸우고 계시는 거예요. 왜 물 위를 걷게 하지 않으시고 물 아래 땅을 밟아 걷게 하셨을까요? 만약에 물 위를 걸었다면 이 교만한 백성들이 이것을 자랑으로 삼았을 것입니다. 내가 물 위를 걸었다고 자랑할 거예요. 하지만 바다 밑을 걸었다. 바다 밑을 마른 땅 걷듯이 통과하면서 그들 입에서 정말 저절로 터져나왔던 말은 아, 이 일은 하나님이 하셨어. 이 말밖에 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내가 당하고 있는 싸움은 나와 XXY의 싸움도 아니고 나와 어떤 상황과의 싸움도 아닙니다. 오직 나와 하나님과의 싸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고치고 계시고 가르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요나서의 주제는 니느웨를 고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요나를 고치시는 하나님이죠. 요나. 그렇죠? 요나. 출애굽기의 주제는 애굽과 바로와 싸우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과 싸우시는 하나님이고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복음서의 주제는 주님이 바리새인과 종교 지도자들과 싸우는 얘기가 아니라 결국 주님이 믿음 없는 제자들 곧 우리들과의 그 싸움을 얘기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고치기 전에 우리 교회를 고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와 싸우고 계십니다. 나를 고치고 계시는 것입니다. 창세기 32장에 야곱이 하나님과 밤새도록 씨름하는 장면을 기억해 보세요. 왜 야곱은 아무도 없는 광야에서 하나님과 싸워야 했을까? 깨지지 않으려는 자와 깨뜨리려는 자가 맞붙었기 때문입니다. 줄곧 속이는 자와 줄곧 속이는 자의 삶을 살았던 고집스러운 야곱, 그리고 그 고집을 마침내 부숴버려 꼬에 말겠다고 고집하신 하나님이 싸우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결국 야곱의 환도뼈가 부러졌죠. 야곱이 깨지지 않으려고 저항했기 때문에 그곳에서 그는 무너졌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새 이름을 주시죠. 이스라엘.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이상하죠? 허벅지가 부러진 쪽은 분명히 야곱인데 왜 야곱이 하나님을 이겼다고 말씀하실까요? 진짜 이김은 내가 죽는 것이다 라는 의미가 아닐까요? 진짜 이기는 것은 내가 죽는 것이다. To die is gain. 죽는 것이 얻는 것이다. 유익함이라. 진짜 이기면 내가 부서지려라. 싸움이라는 삶의 방식으로 늘 살아왔던 야곱의 생활 방식. 싸움이라는 방법으로 그에게 찾아오셔서 너의 싸움이 지금 형 에서와의 싸움 같지? 아니야. 이 싸움은 너와 나의 싸움이야. 이걸 가르쳐주신 거야. 너의 싸움은 지금 너가 두려워하고 있는 형 에서와의 싸움이 아니야. 너와 나의 싸움이야. 라는 것을 가르쳐주신 거야. 그리고 마침내 그 안에 있는 사람에 대한 두려움, 형 에서에 대한 두려움을 내려놓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이 약복강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밤새 싸워야 할 약복강이 있습니다. 그것을 내려놓으라고 하신 하나님의 그 요구와 그게 도대체 무엇이냐고 그것을 내려놓지 않겠다고 싸우는 그 약복강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내가 꽉 붙잡고 있는 그것, 그것은 무엇일까? 바로 두려움이라는 거야. 사람에 대한 두려움. 결국 사람이 두려운 거야. 형 에서가 두려운 것이고요. 애굽 사람 바로가 두려운 거예요. 우리는 사람을 두려워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노예 근성, 두려움에 찌들어 있는 그들을 어떻게 오늘 말씀은 가르치시는가? 그 두려움을 치유하시죠. 31절 결론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행하신 그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 아멘.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었다라고 했습니다. 사람에 대한 두려움 대신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으로 바꾸어 버리신 것입니다.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면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짜 두려운 것이 오면 진짜 두려운 것이 오면 작은 두려움은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빛이 임하면 어둠은 꺼지게 되어 있는 것이죠. 이것이 신앙의 역설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일을 두려워하라. 아멘. 세상은 기껏해야 몸을 죽이겠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몸과 영혼을 능히 멸하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내 안에 어떤 두려움이 있습니까? 그 어떤 것도 하나님보다 두려운 분은 없습니다. 진짜 하나님만을 두려워하는 것, 경외하는 것, 그것이 바로 지혜인 것이죠. 주님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두려워하셨어요. 하나님만을 두려워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홍해의 기적사건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싸움이 있습니다. 그것은 애굽 대 이스라엘 혹은 애굽 대 하나님과의 싸움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보이는 싸움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눈을 뜨고 바라본다면 하나님께서 이 홍해에서 벌이시는, 약복강에서 벌이시는, 우리의 삶의 터전에서 보이시는 또 하나의 싸움을 보게 됩니다. 그 싸움은 바로 하나님과 이스라엘과의 싸움, 하나님과 나와의 싸움이라는 거예요. 그 싸움은 무엇을 진짜로 두려워해야 하는지를 알게 하는 싸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산신령처럼 두려워하는 게 아니에요. 그분을 사랑함으로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을 경외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은 모든 두려움을 내어쫓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그 두려움, 그분을 사랑하면 내 안에 모든 두려움은 떠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만 두려워하고 하나님만 사랑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보이지 않는 싸움인 것입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